자, 오종현 씨는 오히려 뭐 처음에는 이 네. 인생 뭐 이렇게 주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평탄한. 네. 아니, 서른 살 때부터 쭉 올라갔잖아요, 어쨌든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갔다가. 왜냐면 그때 저 M본부에서 드라마도 그랬어요. 아, 맞아요. 배우로. 그러니까 네. 오종현 씨의 이제 본인이 어떤 하고 싶었던 일을 네. 본격적으로 그렇죠. 이제. 그래, 안 웃네? 웃는 기계인 줄 알았더니. 점점 배워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서 이제 2017년. 근데 이때 막 처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저 진짜 아주 바닥으로 지금 예, 네. 간식이네요.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또 사람 관계 때문에 약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저 혼자 이제 마음이 엄청 아팠는데 네. 그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사람도 만나고 터놓고 얘기도 하고 위안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말 못할 상황이었기도 하고 또 정말 제가 혼자 땅굴을 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저 혼자 이제 이걸 이겨내려는 노력도 못하고 엄청난 바닥으로 들어갔는데 막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. 아, 나는 진짜 잘못 살았다. 내가 바보였다. 또 나는 실패자다. 약간 이런 생각에 너무 휩싸이게 돼요. 부정적인 생각으로. 네네. 세상에 사는 의미를 잃어가지고 아예 잃어버려서 뜰 생각만 했어요. 뜰 정말 생각. 세상을 뜰. 그렇습니다. 네. 얼마나 힘들었으면은. 그때는 지인들과 연락도 다 끊고요. 침대 방 안에만 그냥 누워 있고 하다 보니까. 어머니가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. 어떻게 될까봐. 그래서 저 혼자 사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우울증 척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. 네. 98%. 그 정도면 거의. 이게 나라셨네요. 그냥 의식은 있는데 마음은 아예 없는. 죄송합니다. 아니, 괜찮아. 그러니까 제가 너무 스스로 땅굴을 판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1년 반을 거의 방 안에만 있고 누워만 있어서 먹지도 않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니까 식욕도 없어져요. 그래서 40대 초반까지 몸무게가 떨어지고 근육이 다 빠지고 이게 뭘 잡지 않으면 이게 원래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잖아요. 근데 못 일어나게 되더라고요. 그 정도까지 되고 야, 그런 진짜. 상황이 이제 좀 오래 갔고 2018년도 10월부터 좀 되게 극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뭔가 거의 뭐 조증 수준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